솔직히 공부하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래서 욕도 좀 해주면서 그렇지 이것저것 씹는 거지 그치 점심시간에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직장인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직장인 이소은이라고 합니다 삑살이 났는데 아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 전공하고 있는 김영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부 조아영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모든 직장인의 꿈은 퇴근인 것 같아요 아 퇴근하고 싶다 직가는 시간 직가는 시간 직가는 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근데 또 퇴근 전에 기다려지는 거는 점심시간인 것 같아요 막 설레면서 언니도 알다시피 내가 일어나자마자 뭐 먹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잖아 아, 어떻게 빈속에 그렇게 먹어 분유 들어 또 막 한단 말이야 안녕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뭐 먹을까 점심시간 빨리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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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기다리는 좀 설레 나는 요즘 여름이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 샐러드만 맨날 먹고 거기서 소스는 이제 아 소스는 따로 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샐러드 먹고 아, 샐러드 5,000원이긴 한데 양이 진짜 이만해 사과 있고 닭가슴살 있고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고 그래서 맨날 애들이 코끼리 먹고 진짜 싫어 거의 돈가스만 먹어 오빠 돈가스밖에 안 먹어? 거의 돈가스밖에 안 먹어 나 친구들 거의 같이 가서 거의 다 돈가스 먹는 거 아 진짜? 어 여름방학 때도 갔을 때 거의 돈가스밖에 안 먹어 여름방학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아 겨울방학 겨울방학 돈가스 4,000원인 거 돈가스 약간 카테고리로 치면 한식하고 중식인 거 같아요 먼저 뭐 먹자 한 좀 약간 메뉴에 아 그럼 그대로 먹어? 선구자 같은 분 있잖아 저번에 그 업체랑 뭐 어디 가니까 거기 맛있더라 막 이러면은 아 거기 갈래요? 그럼 안 갈게요 뭐 이런 건 또 아니었잖아 제한자가 없으면 에이, 그럼 이거 먹자 늘 약간 늘 먹던 걸로 그냥 가기도 하고 약속 있어서 학교 밖으로 나간다 최소 만 원 진짜 최소 만 원 요즘 물가 너무 올라서 김치찌개 먹어도 라면 사리 추가한다 뭐 한다 이러면 최소 12,000원 돈까스만 해서 먹으려고 하면 거의 만 원? 점심 세트 같은 거 시키면 난 그냥 돈까스만 먹고 싶지 않고 옆에 모밀도 먹고 싶어 그래서 욕심내서 그럼 만 천 이거 만 원 넘어 13,000원 아 한식당 있는 회사도 있잖아 완전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그냥 가면은 맨날 메뉴가 다르고 짜장면이요, 다 통일이요, 막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1학년은 다 송도 캠퍼스 가잖아. 근데 네이버에 쳤어. 송도 맛집 쳤어. 설레는 마음에 송도 맛집에 우리 학교 학식이 뜨는 거야. 거기는 내가 파스타 먹고 받았잖아. 그래서 아빠 모시고 갔잖아. 부를쌤도 거기 가면 몽골리안 치킨도 봐봐요. 신세계였어. 아, 솔직히 공부하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맛있는 걸 딱 먹으면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아져요 아침부터 기대되는 설렘이자 너무 일찍부터 일찍부터 설레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게 있어줘야 버틸 수가 있어 오후로 버티는 힘이지 돈까스